오케이, 괜찮은 것 같아.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두 번 따고 뒤로 넘어가서 묶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너 맨날 하던 거? 네. 어, 오케이. 알겠어. 난 또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. 볼 일이요? 어, 안녕. 좀 이따 보자. 알겠어요. 아, 여기 구경하느라 좀 바빴다가 좀 다시 돌아왔네요. 제가 시은 언니한테 머리를 할 건데요. 레이스 머리 따기? 일단은 제 스타일로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프렌치 브레이드 아세요? 프렌치 브레이드는? 그 뭐야? 세 가닥을 나눠서 그 상태에서 한 가닥 한 가닥씩 내리고 하나를 더 올려서. 그런 머리 닦기는 처음에 보네. 저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. 세 가닥 나눠가지고. 그래서 동생한테 맨날 해주면 언니는 한 개밖에 못하냐고 혼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유나한테 오늘 배워놓으면 나중에 혼날 일은 없겠네요. 이제는 한 파트가 완성되었습니다. 아, 한쪽이 끝났다? 네, 이제 반대쪽만 하면 돼요. 하나씨? 이건 뭐죠? 그게 머리카락을 냅두고 하나 더 새로 주워서 만들었던. 아, 새로 주웠다. 네. 아우, 표현이 굉장히 무섭지네요. 그래서 혹시 이 머리도 주워왔나요? 네. 우리 일라도 한번 꽂고 한번 합시다. 아니, 저는 머리를 잘 못 만져서. 오케이, 좋아. 저도 사실 이렇게 하나를 주는 게 처음이에요. 아, 왜 처음 시도한 건 이렇게 잘한 거예요? 그런가요? 이제 묶기만 하면 돼요. 고무줄 하나 있으니까. 몇 번만 돌리고 그 머리카락을 뒤쪽으로 대서 핀을 꼽으면 됩니다. 그런 팁 좋네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마지막 포인트로 짜잔! 아~ 자, 한번 클로즈업 해주실 수 있어요? 따다라라라라. 막내 라인의 헤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름 바캉스 때 레이스 머리 닦기를 하고 시원하게 돌아다니시면 인기 만점이 되실 것 같네요. 아, 좋네요, 좋아. 이때까지 막내라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